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보고 싶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행의 추억, 경기도 가평의 새뜨밀 마을 편입니다. 새뜨밀 마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 한 6km 내지 7km 정도 서남쪽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마을입니다. 사실상 제 고향 마을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두밀수련원이라는 데 가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그 두밀리라는 마을의 뒷산격인 대금산을 등정하는 방식으로 만든 여행 다큐멘터리입니다. 2003년 1월에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쯤에 제작한 작품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제 고향 마을에는 아주 정겨운 모습, 그리고 고향 같은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밀리라는 계곡에 사실 펜션이나 카페,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번잡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고향은 고향 같은 마을, 고향 같은 모습, 고향 같은 느낌을 오래오래 간직해 주길 바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향의 모습이 더 변하기 전에 얼른 가서 내 고향의 모습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로 달려간 것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두밀수련원, 두밀소나무자연학교에서 만났던 그 어린 친구들이 지금쯤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나이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여행팀들에게 맛있는 감자범벅을 해주셨던 어머님, 그리고 구수한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던 아버님은 안타깝게도 몇해 전에 모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몹시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6년 전에 경기도 가평, 그리고 새뜨밀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산마을의 눈 덮인 언덕을 넘어서면 아이들 웃음소리 넘쳐나는 자연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모닥불가 해서 추억의 불씨를 주워 담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는 거야. 길손은 화롯가에서 추억의 음식을 먹는다. 계곡의 칼바람이 눈보라를 몰고 다니는 곳. 거기 대금산 아래 새뜨밀 마을이 있다. 경춘선 기찻길에 가평역에서 이번 주 느낌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가평의 돌삼 산악회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뿔뿔이 헤어져 살지만 한때는 이곳 가평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중마 고우들입니다. 한번 가보자. 차 끌고 오면 나쁘지. 이번에 느낌여행팀이 찾아가는 마을은 경기도 가평의 대금산과 그 아래 산마을 두밀리입니다. 경기도 가평은 산간지대가 군 전체의 80%를 차지할 만큼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고장이지요. 두밀리에서 가장 먼저 길손을 반기는 건 세밀삼거리에 있는 소나무 자연학교입니다. 느낌여행팀을 반겨 맞은 사람은 박내규 수련원장인데요. 동창들을 대표해서 학교를 지키고 고향을 가꾸는 마을 지킴이 인셈이죠. 폐교된 두밀초등학교를 수련원으로 개조하고 계절마다 자연학교를 열게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거 구멍 왜 뚫는 거야?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와야지. 쥐불통. 쥐불통 만드는 거야? 서툰 손놀림으로 아이들이 쥐불통 만들기에 열중할 때 느낌여행팀은
박내규 원장을 따라 윗세밀 쪽으로 차를 달립니다. 세밀마을은 윗세밀과 샌말 그리고 아랫세밀로 나뉘는데요. 바로 박내규 원장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입니다. 여행팀이 들어선 마을은 세밀의 중간 마을인 샌말. 동네 사람들은 볕이 잘 드는 대금산 자락에다 토담집을 짓고 비탈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팀은 그 중에 하나 외양간이 있는 집을 골라 들어갑니다. 민병춘 대원이 소여물을 삼태기에 가득 담아왔는데요. 조금씩 담아와야 이렇게 쑥쑥 눌러서 제삼태라 그랬어. 야, 씨, 아니다. 이거 소시지 근데? 아유, 나중에 다 오마라 들어가. 글쎄요, 흘리지 않으려면 밀어 넣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염물, 할아버지들 염물 끓이면 거기 붙어갖고 반 구워 먹다 보면 왜 이렇게 염물이 빨리 끓는지, 아유. 고구마. 야, 고구마 안 가져와. 옛날에 고구마 심었지, 요새 고구마가 어딨어, 지금. 아까 얘네 집이 있었잖아. 아궁이에서 활활 타는 장작불은 여행팀에게 군 고구마 생각을 간절하게 만들었는데. 아, 그 잘라서 군다고요? 주인 아주머니 눈치도 빠르셔라. 반 고구마네. 대체 하나면 돼요. 파실파실한 밤 고구마가 장작불에 얹혀지고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눈독 들이지 마라. 막내가 아들이요. 그리고 딸 넷. 위로 딸, 따님 네 분. 큰애가 대학 졸업반이래요. 불 밝혀주고. 뭐, 아우 굳이야. 담배도 안 돼. 옛날 그 맛이다. 라이터. 먹어봐, 맛있다. 자세 나와? 야, 먹는 걸 그렇게 패대기 치는 사람이 어디니? 아, 난. 야, 그만 먹고 염물도 집어. 응. 고구마 까먹는 재미에 염물 끓이는 일을 깜빡했네요. 어느새 염물은 가마솥 안에서 먹기 좋게 삶아졌습니다. 불을 너무 많이 넣었다. 춘가 불만 잔뜩 해놓구만. 근데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야? 소물, 염물, 세주. 우리나라 말이 다 그렇지 뭐. 염물을 퍼내려던 여행팀 이번에는 가마솥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양입니다. 안 떠진 거 여기도 하나 있다. 요거를 먹는 요거 건져 먹는 재미로 옛날에 염물 끓였는데 많이 붙어 있었는데. 아하, 콩깍지 속에 들었던 콩을 골라내는 것이군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비린가 비린.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나? 간, 에이씨, 옛날에 배고플 때가 맛있지. 요새야 뭐 맛있겠니?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씩 먹어보는 거지. 그래요. 한때는 여물통 속에서 삶은 콩 골라 먹는 재미가 참 쏠쏠했었지요. 누구야 속 같아? 이거만 골라 먹는 거 보니까. 지금쯤은 외양간에도 소중 냄새가 퍼졌을 터 콩만 골라 먹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병춘 대원이 횡하니 여물대야를 들고 나섭니다. 대문을 지나서 외양간이 꽤 먼 편이네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염을 퍼내는 솜씨가 보통은 없는군요. 오래전에 많이 해본 듯한 솜씨죠?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말 먹고 부자 되라! 새끼나 잘라라 하면 되지 뭐 부자. 시골에서는 소가 곧 재산인데 이 집에는
암소가 두 마리나 되는 거죠. 이 귀미들이 귀해. 이게 나무 귀미 요새도 없어가지고. 덕분에 외양간 누렁소들은 여느 날보다 푸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죠?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경험하고 가요. 샛말을 나선 여행팀은 20여 분을 더 걸어서 윗세밀 마을에 들어섭니다. 박내기 원장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마을이죠. 박 원장은 세밀에서 6대째 터전을 잡고 살아온 이 집의 장남이랍니다. 건강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신세. 네. 몸도 건강하시고. 아, 지금 왜 이렇게 살아주셨어? 아버지한테 내가 사장이야. 알아? 각기니, 각기니. 각기니 당숙이야, 내가. 아니, 전 많이. 터미널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가 있어요. 이사했어? 네. 그 좀 아파트에 있더니? 네. 알고 보니 박내기 원장과는 외가 쪽으로 친척이 그래, 되는 셈이군요. 5대째 사시는 거라고? 그럼. 이제 6대가 됐지, 6대가 됐어. 그러면 더 젊으셨을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데? 난 농사 그냥. 농사. 여기서 나서 커서 그냥 응, 농사했어. 여기서 가평을 나는 다리 12개를 끝났어. 입자골자에서 네. 가평을 나는 다리 12개를 끝났어요. 다리도 징검다리 이렇게. 응? 돌다리요? 돌다리. 12개를 끝났어. 시방은 가평도 올려면 다리를 2개. 예. 3개, 4개를 그놈은 오지만 그전에는 12번을 그놨어. 매주 뜨는 냄새와 함께 할아버지의 얘기가 구수해질 즈음 부엌에선 할머니의 정성이 맛있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많아서 배에 오면 먹고 뭣도 싸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애들 정국 말려야지 지가 됐다. 예전에 밀가루도 막 배급주고 했잖아요. 멀리서 찾아온 아들 친구들을 위해 특별 음식을 준비했다는데. 우리 친구께서 치킨을 담아온 사람이 되면 아하, 감자 범벅이군요. 쉬졌는 거는 내가 잘 쉬죠. 성급한 마음에 신현식 대원이 주걱을 들고 나섭니다. 외적 말년에 콩깨먹 또 백월 타다 먹고 콩부 뭐 쥐는 콩부터 그 타다가 그냥 아무것도 넣을 게 없어. 거짓말 그걸 갈아서 그냥 콩물만 해가지고서 아침 먹고 점심 뭐 그 콩물을 가지고 저 밭에다 갖다 담궈놓고서 마지막으로 세마에다 담궈놓고 그렇게 우린 지낸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음식들 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 자식으로는 그렇게는 아주 정말 참 승객이 나요. 아주 우리 며느리들이 그래도 또 먹겠어요. 난 감자. 자. 오랜만에 감자 범벅 한번 먹어볼까요?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아니 설탕 넣어서 막 간 맞춰서 먹으면 괜찮아. 근데 한 25, 6년은 된 것 같다. 군대 가기 전에 먹어보고 자 그냥 처음 먹어보는 거야. 어머님이 언제 옛날에 내가 멸치를 얹어서 김치를 곁들여 먹는 감자 범벅. 한동안 잊고 있었던 바로 그 맛입니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는 거야. 어릴 때 그 범벅해 먹기 추억. 대원들은 박내기 원장 집에서 고향의 맛과 냄새에 흠뻑 빠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거? 이거 특기 반장구야. 특기가 왔어요? 아, 저거 특기 반장구야.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토끼가 올라오네. 아유, 그 전에 많은 때는 뭐 뭐해. 근데 아까도 난 눈치를 좀 못 봤는데 이건 조금 특기 같다고요. 이게 여기 두일까지 국민학교까지 가는 것 거리도 꽤 됐지 이거. 3.8km 정도 돼. 느낌이 형 팀이 자연학교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지불 깡통을 들고 장작불가에 모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불장난이라 호기심도 나고 두렵기도 한 눈치가 역력하지요. 박내기 원장과 최중호 대원 그리고 민병춘 대원이 지불놀이 선생님을 자청했습니다. 우선 지불 통에 씨알부를 채워놓고 사람들과 저만치 떨어져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불똥 튈새라 조심조심 옮겨서 어디 한번 돌려볼까요? 나무 이제 딱 넣고 이거. 자연학교가 있는 새뜨밀 마을은 하얀 눈을 덮어쓴 채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산비탈 움막집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두밀리 벌판에는 싸늘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대금산 동쪽 기슭에 햇살이 퍼질 즈음 느낌 여행팀은 샛말 산책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탈곡기. 궁굴통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네지? 두시면 깨우러 다녀요. 두시면. 이게 탈곡하다 보면 이게 버리기 아까워서 있는 거지. 골동 크네 진짜 이게. 일단 지금도 이걸로 식어서. 날이 많이 물어져가지고. 계속 너무 받지 못하겠다. 샛말은 두밀리에서도 가장 양지 바른 마을인데요. 대금산의 야트막한 산자락을 두른 채 10여 가구의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산자락을 벗어나면 샛말의 비탈론이 나오는데 대금산을 넘어오는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느낌여행팀은 두밀리의 가장 깊숙한 마을인 윗두밀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어제 내린 눈 때문에 오늘 대금산 등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인데 여기서 일루에서 대금산을 내가 기대봉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산 상태 눈이 많이 와갖고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대금산에서 이쪽으로 산이 괜찮으면 험하지 않으면은 대금산에서 기대봉까지 갔다 이렇게 내려오고 안 그러면 대금산에서 여기 한 중간 정도만 더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원위치로 오는 걸 하자고. 일단 올라가서 대금산 상황을 보고 대금산 정상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대금산은 경기도 가평의 중심부에 있는 산으로 불기산과 청우산 그리고 깃대봉 등 등정하기 좋은 야산들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연인산과 명지산 화악산 등 10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즐비하고
남서쪽으로는 운악산과 유명산 등 가평의 명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잣나무 숲 사이로 여기저기 비껴드는 햇살이 포근하고 급하지 않은 능선은 쉬엄쉬엄 오르기 편합니다. 저쪽 산나무가 우리 집이고. 옛날은 이게 다 산이 밭에 묶던 데야. 화재민들이 있을 때. 그니까. 이게 밭에 묶던 데야. 화재민들이 엄청 많았을 때 오더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60호 되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1학년 때 60몇 명 됐었으니까. 한 반이? 어. 한 반이지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화전민 철거에서 애들 갖고 나니까 졸업할 때 한 30명 정도. 완만하던 능선은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차츰 급해지고 겨운에 쌓인 눈도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오, 오, 야, 오, 야, 야, 향기를 짓든다. 정상 보인다. 대금산 정상 근처에는 30m 높이의 암장이 있는데요. 그 위에 올라서면 동남쪽으로 전망이 탁 트입니다. 난 대금산 어린이집에서 언제 다 봤지? 여기서 처음 봐가지고 이 정도 있는 거지 몰랐네. 누구 다 걸고 내려가면 되지 뭐. 다 막아놨네. 발 아래로 까마득히 두밀마을이 펼쳐지고 저 멀리 호명산과 청평호수가 내다보이는 곳. 회원들은 고향의 뒷산에서 또 다른 향수에 젖어듭니다. 10여 평 남짓한 대금산 정상에는 자그마한 표지석이 하나 서 있을 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도 되고요. 자주 다니자고. 자주. 아 이게 가끔. 어? 가끔 여름에도 이런 여름에는 좋잖아 이런데 오기 더. 아이고 땀을 사람은 땀 흘려야 되니 우리 땀 흘릴 때도 있어. 여름에 땀 흘리고. 계곡 가서 푹 넣어서 쓱 나와봐라. 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왜냐면 겨울에는 산행이라는 게 장애가 좀 있어. 있지. 다칠 염려가 많지. 오, 아니 그때 저 자전거로 다 나물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 참나물 뜯어가지고 지구 간다고. 저 밑에까지고 폼 따라서 이어서 많이 왔어. 겨울바람 몰아치는 대금산은 하얀 눈을 덮어쓴 채 오늘도 말없이 느낌여행팀의 추억담을 들어줍니다. 산을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참 여러 사람들 쫓아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 이렇게 정상에 도착하니 참 기분도 좋고 또 2003년 뭐 새롭게 또 시작하는 마음 같아서 좋습니다. 여행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시작하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밀 자연학교에서 시작된 느낌 여행팀의 추억담은 대금산 정상에서도 끝나지 않았고. 언젠가는 오늘의 등정도 추억으로 바뀌어 있겠지요.